M-Bombs. 안녕하세요. 2021년에도 돌아온 지니와 미니입니다. 아 근데 저 고민이 있어요. 제 머리를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어떤 머리를 해야 되지? 하는데 딱 꽂히는 게 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냥. 이영지 아세요? 틱톡에서 유명하신 그분. 틱톡커도 유명하고 원래 래퍼시거든요. 앞머리에 무지개를 박아놓은 거예요. 처음 딱 보면서 이거는 해야 된다. 요새 홀로그램 염색이라 해서 무지개 색깔로 염색하는 게 또 유행이잖아. 맞아요. 찾아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나 같은 가난뱅이는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이래서 지니를 부른 거야. 짜잔! 뭐야 이게? 파스텔? 아니 우리 지니가 저도 탈색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니도 탈색을 많이 해서 더 이상 머리 색깔을 뺄 수가 없어요. 탈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탈색을 한 순간부터 머리는 포기하셔야 돼요. 푸드도 떨어져요 이제. 얼마 전에도 헤어스프레이 영상으로 원데이를 좀 찾아봐 드렸는데 하루 동안 머리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렴하게. 아니 잠깐만 설마. 응 맞아. 도화지가 없는데 지금? 오늘의 도화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돼요? 돼. 이게 된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원데이를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형광펜, 파스텔. 파스텔 이거 약간 기대돼요. 잘 먹을 것 같은데? 어? 김은영? 은영이한테서 뺏어왔어요. 메이크업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팔레트 같은 거예요.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있는 분들도 써보시라. 뭐부터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자, 파스텔. 뭐야 이거? 세월의 흔적이 엄청나네. 여러분들 어마합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가 봐요, 김영희님께서. 제 앞머리도 해주시는 건가요? 옆머리 일단 해보고 잘 나오는 친구들로 앞머리에 완성을 하는 방법. 가루만 되면은 잘 안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분무기 같은 거를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자, 해볼까요? 불안하세요? 네. 얼굴 빼면 어떡해. 된다. 되네. 옆으로 칠해야 좀 칠해지네요. 확실히 물을 많이 바르니까 잘 발려요. 아 그래요? 아니 저거 쉬고 하는 건 어때요? 그 흐르겠다. 아니 잠시만 이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아 그럼요. 이리 오세요. 파스텔이 막 잘 칠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 머리가 점점 빡빡해져 가고 있어요. 안 돼. 보이십니까? 오 이뻐요. 오 뭐야? 이쁘죠 여러분들? 괜찮네. 노란 머리라서 잘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이게 확실히 밝은 머리다 하면 이쁠 것 같아요. 스프레이도 리뷰를 찍어봤지만 그게 좋네. 안 뭉쳐. 스프레이는 딱딱해져서 머리를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거든? 근데 이게 안 뭉치네. 형광펜 하거나 이거. 형광펜 될까요? 파스텔은 될 줄 알았거든요? 파스텔은 내 생각에 너무 가루라서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형광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예요? 네. 들어오세요. 노란색이어서 티가 잘 안 나나 봐요. 오 근데 얘가 색깔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머릿결이 안 나빠지고 잘 나오네요. 근데 이거 머리에다 하면 이제 다음부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왜요? 머리 안 감았어요? 떠봤어 이제. 무지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살짝 여기는 머릿결이 이렇게 뻑뻑해지고요. 그 대신에 색깔은 좀 다 다양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바르기는 되게 수월하고 머릿결은 원래 머릿결하고 비슷한 상태로 돼요. 여러 개인 색깔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스틱형보다는 액상이 보이는 그런 형광펜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진짜 확실히 더 잘 될 것 같아요. 오! 엄청 진하게 집념 있게 피부 칠했네요. 집념이 대단한 아이입니다. 이번엔 메이크업 팔레트예요. 얘는 조금 다른 게 약간 끈적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립스틱하고 비슷한 정도의 끈적임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럼 얘가 오히려 제일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와. 보여줘. 나의 능력. 핑크를 한번 발라보자. 핑크 너무 좋아. 오! 오! 잠깐만. 염색한 거 같이 돼가고 있어. 얘가 그 판왕이었네. 어, 뭐야. 잠깐만. 엄청 예쁘지? 대박. 근데 이제 미니 손도 내 머리랑 같이 핑크가 돼가고 있다는 거. 근데 얘는 살짝 묻어나오는 느낌. 제일 예쁘다. 아 이거 괜찮아. 이걸로 앞머리 해야겠다. 저도 앞머리 해드릴게요. 근데 싫은데? 아니 넌 하게 될 거야. 아니 나 싫어. 내가 할 거거든. 그 이걸로 한번 각자 셀프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는 게 어때? 어 좋다. 좋다. 누가 더 잘하나. 주제를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아 주제까지 바꿔. 있어요? 예 주제를 아, 발표를 하셔야 엄청 됩니다. 맛있네. 자 시작. 재밌어. 와. 아이 아이. 짠. 예쁘다. 어, 뭐야? 어때요? 오, 잠깐만.
막 할리퀸 아니에요? 아니 2021년에도 할리퀸이었다니? 되게 특이하다. 이거 요새 래퍼들이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 같은 미국 아이돌 같은 머리도 따고 너무 귀엽다 이거. 나는 이렇게 무난하게 좀 해볼 수 있는 스타일을 해봤어. 이런 머리도 밖에서도 하고 다닐 수 있으세요. 페스티벌 이럴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비누로 지우면 깨끗이 지워져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 저는 사실 처음에는 파스텔이 색깔도 많고 뭔가 잘 나오겠네 이랬는데 제일 별로예요. 큐티클이 일어난다 그러죠? 머리가 빡빡해지는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나름 괜찮았어. 맞아, 괜찮았어. 그냥 평상? 느낌이나 이런 게 바뀌지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 그대로 색깔만 입혀진 느낌? 가장 좋았던 건 우린 베스트니까. 이 메이크업 팔레트로 했는데 이거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비싼데 저렴한 이거 메이크업 팔레트가 있으신 분들 그런 거에서 사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리뷰 나왔던 그 컬러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프레이다 보니까 냄새도 조금 심하고 머리가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뿌리다 보니까 집이 엄마한테 혼날 뻔했어요. 요게 가장 베스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힙하다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 하고 후회할 수도 있잖아. 원데이로 하루씩 다양한 스타일로 그려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는 어머님들 아기들 데리고 요렇게 한 번씩. 어머님들 솔직히 안 쓰시는 화장품 많잖아요. 그런 거 드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네요. 맞아. 이렇게 염색을 하시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애기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집에서. 자, 오늘 이렇게 이런 팔레트나 이런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해서 원데이 염색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앞머리, 더듬이 머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리뷰가 도움이 되시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